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환경의 변환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민족과 싸워 나가야 하며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광야 여정길이 시작되었음을,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역시 은혜이고 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급변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에 누렸던 만나가 약속의 땅 소산물을 먹고 그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광야 여정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비록 만나는 멈추었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 베풀어주신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가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러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수아는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여호와 군대 대장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어느 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대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군대 대장이 요구한 것은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불렀듯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탁월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이 하루 동안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방식과 모양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루 동안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